20대 A씨, 직장 생활 중 사기를 당해 은행에 빚을 졌습니다. 연체 기록이 쌓이면서 신용카드마저 끊겼습니다. 대출금은 다 갚았지만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워낙 나가니까 돈을 빌릴 수가 없고 집에 계속 우편 날라오고. 정부가 A씨처럼 연체 기록으로 허덕이는 대출 연체자를 위한 신용사면에 나섰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자 330만 명이 빚을 갚을 경우 연체 기록을 지우고 신용 점수를 올려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겁니다. 신용 점수는 평균 37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15만 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26만 명은 새로운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 8곳의 1개월 이상 연체 총액이 지난해 3분기 기준 2조 원을 넘겨 2005년 카드 대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옵니다. 이게 뭐 또 모랄 해저드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치. 총선용 신용 대사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신용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게 연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기의 문제고 총선이 있으니까 포퓰리즘일 수 있어요. JTBC 오원석입니다.